최근 대구에는 지역의 신진 예술 작가들을 위한 이색적인 전시 판매 공간이 늘고 있습니다.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여줄 뿐 아니라 문화 공간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권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백화점 한 켠이 예술 작품 전시 판매장이 됐습니다. 전시 작품 가운데 60% 정도가 대구 경북 출신 예술가들의 창작품입니다. 작가들 입장에서는 계속 보여준다는 거, 계속 노출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장인 것 같아요. 모든 작품의 가격은 100만 원 이하로 수천, 수억 원을 호가하는 기성 아트페어의 작품들과 비교하면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. 조금 더 많이 컬렉터분들이 소장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므로 해서 또 작가분한테 돌아가는 그런 경제적인 도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. 최근 달서구에 문을 연 한 갤러리 겸 카페에서도 지역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합니다. 예술성은 높지만 작품을 알릴 곳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신진 무명 작가들이 대관료를 내지 않고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런 공간 자체가 생겼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 같은 이제 신진 작가들 아직 이름을 좀 덜 알린 그런 작가들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어서. 26년째 신진 작가들을 위해 공간을 내주고 있는 대구 문예회관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전시 공간들은 새내기 작가들에겐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시민들에게는 색다르고 친근한 문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권규진입니다.